네, 자리에 앉으세요. 수학막인 기품, 아난과 나홀라의 그 수기를 주는 부분이에요. 278페이지에 보면, 아난하고 부처님하고 과거 전생 이야기가 있죠. 내가 아난과 함께, 그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아난과 함께 공황불이 계신 데서 동시에 최상의 깨달음에 대한 마음을 내었대요. 동시에 나도 깨닫고 싶다. 나도 완전한 깨달음을 위해서 출가해야지, 뭐 아니면 수행을 해야지, 그런 마음을 냈어요. 근데 아난은 듣는 걸 너무 좋아했어요. 그리고 석가모니 부처님은 열심히 정진했어요. 그래서 부처님은 빨리 성불할 수 있었고, 아난 존자는 아직도 듣기만 했다. 나는 그래서 이제 아직도 수기를 받는데도 한참 뒤에 많은 부처님을 더 모시고 수행한 뒤에 부처님이 된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이렇게 지혜와 선정과 지혜, 어느 것을 생각을 할까? 우리 듣는 거라는 거는 지혜를 가져다 주죠. 근데 열심히 정진하는 것은 선정에 이루어서 지혜가 되는 거죠. 듣는 거는, 방향이고, 정진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향은 계속 들으면 좋지만 너무 과도하게 들을 필요는 없죠. 어디로 가야 된다는 목적지만 염두에 두고 가면 되니까. 그런데 간혹 가다가 이제 유혹에 빠지죠. 어리석으면 다른 데로 톨게이트를 이제 엉뚱한 곳으로 이제 나가게 되고. 그리고 이제 그 유혹에 빠져도 톨게이트에 빠지게 다른 곳으로 막 가게 되죠. 그럴 때한 번씩 어리석거나 욕심내거나 화가 나서 한 번씩 이렇게 샛길로 빠질 때 그럴 때 경책을 해주는 것이 부처님의 가르침, 듣는 거, 강의죠. 그리고 그 길로 계속 전진해 가는 것은 정진이라 할수 있는데, 우리 그 관계만 잘 안다면 둘 사이에 조화롭게 잘할 수 있습니다. 둘다 필요하죠. 가는 것도 정말 필요하고, 가더라도 엉뚱한 곳에 가면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그 어렸을 때 팔만대장경을 거꾸로 읽고 외워도 대장경은 평생토록 옆에 끼고 이렇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매일매일 종종 자주 보지는 못해도 그러면 강의라도 말씀이라도. 스승이라는 게 그래서 필요하잖아요. 경책, 다른 데로 빠질 때 스승이 그러지 말고 계속 가라 라고 하고, 방향을 잘못 잡았을 때 그런 방향으로 가는 거 아니야. 이렇게 가야 돼 라고 하는 게 스승이고, 마땅한 스승이 없을 때는 그 경전을 스승으로 삼아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법사품에서는 이 법화경을 수지 독송 해설 서사하는 것에 대한 공덕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293페이지에 보면, 밑에 두 번째 줄 보면, 이렇게 법화경을 수지 독송 해설 서사하는 사람에게, 그에게 밑에 두 번째 줄, 열애가 곧 그에게 옷으로 덮어줄 것이다. 부처님께서 옷으로 덮어준다. 우리 가피라는 게, 피라는 게옷 입을 피자거든요. 도할 가짜에. 덧입는다라는 거예요. 가피 입는다라는 것은 부처님한테 입힘을 당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가진 것보다 더큰 것이 나한테 옥에 더해지는 것입니다. 추위에 옷이 파카가 있으면
하나도 춥지 않듯이 위험이 있을 때 옷을 딱 입으면 슈퍼맨이 왜 날아다니겠어요? 옷 입어서 날아다니. 배트맨도 그냥 배트맨 힘못 쓰잖아. 이렇게 꼭 그걸 슈트를 착용을 해야지 배트맨도 이렇게 힘을 쓰고, 아이언맨도 보면 슈트를 착용해야지 힘을 쓰고 그렇습니다. 예. 그 우리 불자들도 부처님의 가피를 입어야지 예, 제대로 불성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보면 두 번째 줄 보면 이런 사람은 열애와 함께 숙식을 같이 하는 사람이다. 법화경을 독송하면 수지 독송 해설서사 하면 부처님하고 같이 숙식하는 사람이고 손으로 그의 머리를 쓰다듬는다 라고 잘한다고 머리를 쓰다듬는다 마정이기도 하고 마정수기이기도 하고 칭찬이기도 하고요. 또 그리고 두 줄 정도 더 내려가면 이 경전이 있는 곳에는 다 마땅히 칠보로 탑을 쌓아야 된다 라고 탑을 쌓으라고 이렇게 설하십니다. 거기에 사리를 봉안할 필요 없다. 분산은 사리를 봉안하지 말 것이다. 넓고 장엄하게 꾸미긴 꾸미는데 사리를 봉안하지 말라. 왜냐하면 이 경전이 그 안에 있으면 바로 부처님이 계신 열의 전신이기 때문이다. 법화경이. 이것은 탑뿐만 아니라 불상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사경을 해오라는 거예요. 불상이든 탑이든 점안을 할 때는 항상 사리를 이제 부처님 사리를 그 안에 봉안을 해야 돼요. 그런데 부처님 사리는 한계가 있잖아요. 어디 있는 진짜인지 가짜인지도 잘 모르겠고. 그런데 법화경 안에 이런 말씀 있잖아요. 그 사리를 봉안하지 말고 법화경을 봉안을 하라고. 열의 전신이다. 여기에서 이제 이렇게 나온 말씀이라서 스님들이 그 불상 모신다면 꼭 법화경을 항상 그 불상 안에 또 탑 안에 안치를 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법화경을 공양하지 못하면 밑에 다섯 번째 줄 보면 이 법화경을 수의 독송하고 공양하지 못하면 이 사람은 보살의 도를 잘 행하지 못하는 사람이야. 그리고 만약 이 경전을 듣는 이라야 보살의 도를 잘 행하는 사람이죠. 법화경을 너무 심하게 이제 말씀하신 것 같긴 한데 법화경을 가까이 해야지 이제 그 오른쪽 페이지 또 보면 착정류가 나오죠. 이 법화경을 만났다는 것 자체가 우물을 봤을 때 진흙이 나오면 물이 가까이 있다라는 걸 아는 것처럼 법화경을 만났다라는 것은 깨달음에 가까이 있다라고 여기에 야광이요 하면서 비유하자면 마치 어떤 사람이 목이 말라 물을 구하려고 할 때 우물을 팔 때 마른 흙이 나오는 것을 보고는 물이 아직 먼 줄 알고 땅을 파기를 쉬지 않고 계속해서 젖은 녹이 나오면 물이 이제 가까이 있다. 이걸 뭐 착정유라고 그래요. 법화경 아홉 가지 비유 중에 하나입니다. 일곱 가지 비유를 할 때는 이게 들어가지 않아요. 아홉 가지 비유 할 때는 이게 들어갑니다. 이게 좀 짧잖아요. 그리고 법화경에 대해서 그렇게 그 우리에게 그 희망을 주시는 말씀이고 296페이지에 보면 두 번째 줄 보면 이 법화경을 설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법화경을 설할 때의 마음 자세, 열의 방에 들어가 열의 옷을 입고 열의 자리에 앉아야 된다. 이제 열의 방이라는 것은 자비요, 열의 옷이라는 것은 인욕이에요. 그리고 열의 자리에 들어간다는 건 공성을 체득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자비심이 가장 기본이에요. 자비라는 공간 안에서 인욕 참는 거죠. 참는다라는 것은 이를 악물고 참는 게 이를 악물고 참는 거는 이제 속세의 참음이고 번뇌가 아직 많아서 참음이에요. 이 인이라는 것은 은은하게 고요를 유지하는 것을 유지라고 생각하는 게 더 나아요.
참는다 해서 일을 안 묵고 막 다리 아픈데도 막 참아야지 이런 게 아니라, 뭔가를, 어떤 행동을 유지하려면 그것이 깨지지 않도록 보존하는 이런 힘이 있어야 되잖아요. 선정과 고요,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꾸준히 유지하는 것, 이것이 인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려면 이제 좋고 나쁜 것에 대한, 또 선악에 대한 개념을 완전히 바꿔야 돼요. 무엇이 이롭고 무엇이 해로운가, 무엇이 좋고 무엇이 나쁜가,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가, 이런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것은 좋고 이것은 나쁘다 막 이렇게 하면, 그러니까 이제 양변이라고 그러는데요. 나한테 돈이 사라지면 괴로운 거고, 나한테 돈이 많이 생기면 좋은 거고, 내가 칭찬을 들으면 기쁜 거고, 내가 비방을 들으면 괴로운 거고, 내가 무시받으면 괴로운 거고, 내가 존중받으면 즐거운 거고, 내가 좋은 자리에 올라가면, 취직하면 좋은 거고, 이제 퇴직하면 나쁜 거고, 몸이 아프면 나쁜 거고, 몸이 좋으면 건강하면 좋은 거고, 이런 생각을 가지면 결코 인욕을 성취할 수가 없죠. 돈이 없는데, 나쁘잖아요. 나쁜데, 기분 나쁜데, 어떻게 참겠어, 이거를. 그런 잡음은 반드시 몸으로나 입으로나 생각으로 방출되기 마련이에요. 아무리 내가 이를 악물고 참아도, 안에 기분 나쁨은 무시받아서 기분 나쁨, 비난받아서 기분 나쁨, 돈이 없어 기분 나쁨, 뭐가 일이 안 풀려서 기분 나쁨, 이런 것은 항상 우리에게 우울감과 슬픔을 주기 때문에 그것이 막 방사가 돼요. 가족에게 1차적으로 방사가 되죠. 제일 쉬운 게 아들딸들이죠. 이렇게 아들딸들한테 이렇게 신경질을 내고, 집에 배우자한테 막 신경질을 내고, 이것이 이제 참는다 해도 잘안 되는 건데, 인욕이라는 것은 그렇게 그 분별심에서 벗어나야지, 비난받아도 좋다, 무시받아도 좋다. 성철스님의 8가지 수행자의 계율 중에 천대라는 게 있어요. 천대 받으라. 일부러 우리 스님들은 탁발을 하잖아요. 탁발하면 이제 소금도 맞고 물도 맞고 막 이렇게 욕설도 받고 냉대도 받고 그래요. 그렇지만 그래도 해라, 그게 수행이다 하면서 일부러 천대 받으라고, 이렇게 수행자는 반드시 천대를 받아야 된다 라고 그렇게 설법을 하시죠. 근데 이제 우리 한국 불교에 저를 비롯한 많은 스님들은 무시받는 일이 잘 없어요. 얼마나 존중을 잘 해주시는지. 서로 간에 싸우다가도 스님만 나타나면 또 웃으면서 막 이렇게 그냥 게으르게 있다가도 스님만 나타나면 청소하는 척하고 막 이렇게. 아이고, 참, 그래서 저런 우리 불자님들이 나쁜 분들을 한 번도 못 봤어요. 다 이렇게 착하시고, 다 인상이 다 좋으시고, 스님만 보면 다 웃으시니까, 여러분들이 뭐 성내는 사람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어요. 그냥 항상 착한 분으로 그냥 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저한테 독이죠, 사실은. 수행자에게는 굉장히 큰 독이에요. 항상 존중만 받는다는 거는 착각하기 마련입니다. 우리 스님들도 천대를 좀 받아야 되는데, 탁발을 다시 하러 다녀야 되나? 그래서 굉장히 이렇게 우리 살면서 무시받고 비난받고, 우리가 제일 싫어하는 게 그거잖아요. 돈은 없어도 되는데 무시받는 건 싫다, 비난받는 건 싫다. 앞에 나와서 이렇게 뭔가를 하지 않으려는 것은 남 입에 오르내리기 싫어서 안 한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 남 입에 오르내리는 게 그리 나쁜 게 아니고, 비난받는 게 나쁜 게 아니고, 무시받는 게 나쁜 게 아니다. 오히려 그런 걸 통해서 성장이 더 되고, 또 인욕의 마음도 더 키울 수가 있어요. 자꾸 맞다 보면 별거 아니다는 거 알거든요. 그래, 인욕의 옷을 입고,
인옥이 옷을 입고, 그리고 이제 부처님의 자리, 열의 자리에 앉는다라는 것은 공함이죠, 공함. 근데 법의 공함을 안다라는 것이, 사실 법의 공함을 알아야지 좋고 나쁜 것에서 칭찬과 비난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인과 인욕과 공함은 서로 다른 모습이라 할 수 있겠죠. 같은 말인데 다른 형태로 말씀이 되어지죠. 제대로 된 인욕을 하려면 공함을 체득을 해야 돼요. 공함은 무상함에서 또 이렇게 그 단련이 돼야지, 무상함을 늘 사유를 해야지 공함을 알 수가 있어요. 무상을 빼놓고는, 항상하지 않다라는 것을 빼놓고는 공을 얻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항상하지 않는다는 걸 알면 그러면 인욕도 얻을 것이죠. 공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법사 공덕품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